이번 시간에는 깍지벌레의 일생이라는 좀 드라마틱한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영상을 찍다 보니 마이크 장치 이상이 있어서 자막으로 처리가 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깍지벌레는 생기지 않도록 예방이 중요하고 혹여라도 깍지벌레가 생겼다면 살충제를 쳐주는 것보다는 다육이를 뽑아서 끓이는 물에 깍지벌레를 씻어 주고 소주를 희석한 물이나 주방세제를 희석한 물에 좀 담가서 깍지벌레를 박멸한 후에 새로운 혹을 담아 화분에 심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육이는 무엇보다 관찰을 해서 깍지벌레가 생겼는지 응애가 생겼는지 확인하고 이웃하는 다육이들에게 옮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